얘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잖아요. 합쳐진 게 보이죠?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애플이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앱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이패드 올해 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굿노트5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애플이 인정한 앱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굿노트5를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저와 함께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노트5,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트 앱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노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애플 펜슬과 최적의 궁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보면 신규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은 노트북, 폴더, 이미지, 문서, 스캔, 사진 찍기, 블로그기, 퀵노트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노트북은 이렇게 노트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폴더는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노트들을 모아두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미지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메모를 한다는 거. 그리고 문서 스캔은 우리가 회사나 학교에서 프린트된 종이를 받게 되잖아요.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굳이 그렇게 프린트된 종이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죠. 여기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문서 스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도 가져올 수 있고요. 블로그기 그리고 퀵노트 빠르게 메모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노트북을 확인해 볼게요. 노트북은 노트를 만든다고 했죠. 표지가 있고 일반 종이가 있습니다. 노트는 표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 영어, 수학, 노트에 맞게 표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표지 템플릿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너무나 예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쁘죠?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고 예쁘게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종이 내부 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지도 여러 가지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노트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름을 작성을 하고 만드는 겁니다. 리더 유 생성. 자, 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표지는 어디 있을까요? 자, 이쪽에 한 표지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을 때 이렇게 넘겨서 페이지를 계속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넘기는 게 싫다, 위쪽으로 올려서 메모를 하고 싶다, 그때는 이 설정에서 스크롤 방향을 선택하면 수평으로 되어 있죠. 수직으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지를 만들었으면 제목을 쓰고 또 꾸미기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상단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별 표시 모양이 있어요. 요걸 선택하면 여러 가지 꾸밀 수 있는 아이템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예쁘게 나만의 노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요. 애플 펜슬이 있다면 조금 더 감성적으로 글자를 써서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는 다양한 기능 메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템플릿을 변경을 하고 싶다, 이 템플릿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이 점점점 여기 안에 가면 템플릿 변경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또 템플릿을 바로 변경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나는 그냥 백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템플릿을 변경할 수 있고요. 표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템플릿 변경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표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템플릿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 이 페이지에서 여기서 템플릿 변경이 들어갔어요. 표지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표지가 바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걸 바꿨습니다. 그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페이지에 이 표지 템플릿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지에서 템플릿을 변경해야지 여기서 변경이 된다는 거 참고로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펜슬로 어떤 입력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에 펜 모양을 선택을 하면은 만년필, 볼펜, 화필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에 어떤 형태의 펜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만년필 같은 경우 필압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진하게 쓸 수 있고 살짝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볼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눌러 써도 똑같습니다. 화필은 지금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필기 도구잖아요. 얘는 필압을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쓸 수도 있고 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펜을 그릴 수도 있고 살짝 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펜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이렇게 노트에다가 글을 쓰려고 한다, 이 확대해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리더유. 그럼 페이지가 확대가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쓴 거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써주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이 페이지 변경 없이 쓰고 싶다, 옆에 보면 돋보기가 있어요. 밑에서 크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작게 써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색상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 색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즐겨 쓰는 세 가지 펜을 위에다가 올려두고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색상을 하고 싶다, 변경하고 싶은 컬러 위에서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펜 색상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사용자화가 있죠. 좀 더 세밀해진 색상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상 코드를 여기서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휠 표시가 있어요. 요거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더욱더 정교한 컬러 포인트를 잡아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색상은 아까 기본 템플릿에 없었잖아요. 이 프리셋에 추가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지정한 컬러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주 쓰는 색상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 두께 조절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두께를 설정할 수 있게 나와요. 그리고 펜 두께 조절도 지원합니다. 두께 메뉴에서 길게 눌러보시면 펜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바가 나옵니다. 여기서 세밀하게 두께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두께를 등록해두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지우는 거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옆에 지우개 표시가 있습니다. 지우개도 여러 가지 지우는 방식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선택을 해보세요. 세 가지 스타일의 지우개를 제공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밀 지우개는 그림을 그렸는데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싶을 때 정밀 지우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개 크기도 옆에 보면은 세 가지 크기로 있습니다. 일반 지우개, 그냥 보통의 지우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획 지우개는 연결된 그 선을 한 방에 지워주는 기능입니다. 이 선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그렸던 그 부분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만 빠르게 지우고 싶다, 위에 보면은 올가미라고 있습니다. 얘는 영역을 잡아주는 거예요. 올가미를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얘를 한번 선택합니다. 그럼 위에 여러 가지 메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삭제를 선택하잖아요. 얘도 이 관련된 이미지에 속해 있잖아요. 같이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삭제 누르면 해당하는 영역은 다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울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FPS 2세대는 이 앞에 이 터치 두 번으로 이 펜과 지우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 누르면 펜 모드, 지우개 모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이거는 형광펜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우게 됐죠. 그 이전에 사용했던 형광펜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용했던 기능과 지우개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축 메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만 지우기, 이게 뭘까요? 리더라고 썼어요. 이게 형광펜으로 이 부분을 딱 좀 더 강조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하이라이터는 이 형광펜만 지우는 거야. 글자는 놔두고 이 위에 더 쉬운 이 영역만 지우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우기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더 칠해진 그 영역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 형광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위에 색상 지장, 그리고 굵기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형광펜 선택하면은 직선으로 그리기가 있고 이걸 체크를 해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직선을 그리기는 그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직선을 잡아줍니다. 일반적인 펜은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근데 형광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선을 잡아주는 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일반 펜에서도 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꼽을 해서 그었어요. 그 다음에 길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돼요. 기억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거는 별도 돼요.
이 별을 예쁘게 다듬어주고 사각형도 이런 식으로 그 모양 형태에 대략적으로 맞게 그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길게 누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아서 잡아줘요. 원도 그림은 잡아주고 선도 일직선은 그냥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색상 채우기 메뉴가 또 있습니다. 이 도형 안에 색상을 채우는 거예요. 자, 원을 그렸습니다. 그럼 안에 은은하게 색상이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색상으로 도형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고 이 안에 이거와 유사한 은은한 투명한 색상이 채워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올가미 기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영역을 선택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다 그린 거를 좀 밑으로 옮기고 싶다. 올가미를 체크하고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이 부분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올가미가 걸쳐진 영역에 그려진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올가미 여러 다양한 그런 기능에 활용이 되는데요. 필기를 문자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주세요. 자, 이렇게 두 줄로 썼죠. 올가미 선택하고 쭉 잡고 메뉴 선택하고 변환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세요. 선택된 영역이 한 번에 다 텍스트로 변경이 되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글씨를 개판을 쓰면 당연히 인식률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개판을 썼는데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인식 안 하면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스티커예요. 자, 자전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습니다. 사이즈 조정은 옆에 이 모서리 부분 보면 사이즈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맨 끝에 가면 플러스라고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컬렉션을 자신이 추가를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진 이미지는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이미지 폴더에 있는 다양한 사진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죠. 이렇게 난 핸드폰 이미지만 가져오고 싶다. 얘를 선택하고요. 자르기를 선택하세요. 여기 보면은 프리핸드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펜으로 딱 선택을 해요. 그럼 완료. 그러면 이 영역만 다 가져오게 됩니다. 옆에 T, 이거는 이제 텍스트 입력 창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서 안녕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심심하죠? 폰트를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폰트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서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이 폰트를 여기 추가해 놨는데요. 더 유 폰트가 적용돼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 글자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사이즈 조정을 해야지 글자 폰트가 커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색상도 옆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색상,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도 가능하고 그리고 정렬도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정렬도 할 수 있고요. 이 텍스트 상자는 글자를 상자 안에 넣어서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핑크색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핑크색 상자가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리, 더, 유. 그리고 이걸 선택해서 고급을 들어가면은 배경 색상 조정하는 거, 테두리 색상, 둥근 모서리, 둥글게를 더 강하게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줄 건지, 그리고 테두리 두께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을 이렇게 나는 자주 이렇게 쓸 거다. 그러면은 기본값으로 저장이 되면 항상 선택하면 이 기본값이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나는 폰트를 이걸 많이 써. 텍스트 상자 스타일은 안 쓸 거고 기본값으로 저장. 리, 더, 유. 자, 이제는 기본값으로 이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색상, 폰트 이런 형태들
다 지정을 하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레이저 빔과 같은 거예요. 이 빨간색 점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애플 펜슬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포인트 점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할 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선 표시에 레이저 포인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사라지고 발표를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문서를 같이 띄워서 활용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이렇게 페이지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옆에 페이지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길게 누르고요. 옆으로 빼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분할이 되면서 두 개의 페이지를 동시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가 있죠. 얘를 같이 보고 싶다. 이 여기서도 합칠 수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잖아요. 합쳐진 게 보이죠? 이런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합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이 창에서 이 아래 보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딱 선택하세요. 새로운 윈도우에서 열기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템플릿을 추가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 좀 예쁘게 꾸며진 그런 속지 적용하고 싶다. PDF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템플릿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달력 모양을 PDF로 만들어 봤습니다. 만든 거를 이 파일 폴더에다 저장을 해놨어요. 요거를 길게 눌러보시면요. 공유라는 메뉴가 나와요. 요거를 딱 선택하면은 여기에 굿노트가 있어요. 굿노트를 선택하면은 굿노트로 현재 문서 불러오기,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서로 불러와 봤습니다.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휴, 가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다. 달력을 예쁘게 꾸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템플릿을 가져와서 사용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보낼 거다. 위에 화살표 모양이 있죠? 요거를 눌러보세요. 이 페이지 보내기라고 있어요. 아니면 모든 페이지를 보낼 건지 이 페이지 보내기 선택해요. 그러면은 PDF로 보낼지 이미지로 보낼지 굿노트 파일로 보낼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PDF로 많이 만들어서 보내요. 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가적인 유료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상 아이템이라고 해서 애프터처럼 여러 가지 꾸밀 수 있는 이런 페이지들을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나는 이런 거 좀 돈 아깝지 않다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죠. 1,500원이면 이런 스티커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굿노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도 가능해요. 같이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또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 그때는 이 페이지를 같이 함께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선택하세요. 공동 작업을 위한 링크 공유가 있어요. 이걸 체크하면은 같이 이런 노트를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